25 곱하기 25.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 17, 8, 19. 19니까 어떻게 된다? 오, 큰일 날 뻔. 19. 여기는 25. 그러니까 6을 빼. 6을 빼면은 6을 빼고 10, 15, 17. 여기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 17, 18. 18이면은 7이 빠져. 7이 빠지면 2, 3. 3이 들어간다. 9, 8, 17, 18. 18이니까 똑같이 7이 빠지니까 7이 빠지면은 9에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자, 그리고 14, 15, 16, 17, 18. 18이니까 똑같이 7이 빠지면은 여기까지 갈 것이다. 여기까지 갈 것이다. 여기도 13, 15, 16, 17. 17이니까 3, 8, 8 빼면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8, 14, 15, 16, 17. 17이니까 또8 빼면은 3칸. 3칸 갈 것이다. X 갈 것이다. EX 갈 것이다. 7까지 가고 1넣을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7까지 안 되고 12까지 하고 7까지 해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 여기 7까지 가고 2를 넣기에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맞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6까지 가고 10까지 가고 그쵸? 3까지 가고 갈 수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6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당연히 1일 것이다. 1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1이 있으니까 당연히 4는 쳐주고 1이 있을 것이다. 4는 여기까지 쳐줄 것이다. 4가 여기서 있는데 4는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하면은 11은 만들어진 수순일 것이다. 6, 6, 6, 5, 1 것이다. 3일 것이다. 7일 것이다. 2가 들어갈 것이다. 일일순간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7이 들어갔으니까 X 쳐줘야 할 것이다. 1 들어갔으니까 X 쳐줘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11까지 해서 X 쳐줘야 될 것이다. 여기 야무지죠? 11, 12. 10인데 여기는 뭐다? 10인데 18이다. 그럼 5를 빼야 되는데 5를 빼면 여기가 3칸이 들어갈 것이다. 9랑 8이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어질 것이다. 1, 2, 3, 6, 7, 8, 9. X가 들어갈 것이다. X가 들어갈 것이다. 엑스가 들어갈 것이다. 8일 것이다. 자, 여기 또 야무진 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9, 10, 11, 15, 16, 17, 18, 19, 20. 아, 이건 안타깝게 안될 것이다. 안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9가 여기까지 있는데 안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다 합해보자고요. 4, 5, 6,
6에서 17, 17이죠. 그리고 사이에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니까 1, 2, 3. 그러면 20칸을 여기서 무조건 우겨 넣어도 20칸이 쓰여지는데 25칸이다. 그러면 다섯 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X하고 뭐 보셨지? 20칸이었으니까 X하고 5 빼, 1, 2, 3, 4, 5 빼고 1, 2, 3, 4, 5, 6, 6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3, 3, 6 들어가고 3, 2, 2가 될 것이다. 빼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1 들어가고 3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고 여기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또 확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1, 2, 3, 4, X3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4하고 3이 들어가고 1이 안 될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3, 4가 3, 1이 들어갈 것이다. 3, 1이. 그렇다면 여기는 4가 맞을 것이다. 자, 여기는 7, 11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요거 벌써 다 썼는데? 4, 6, 7. 여기에 남은 거는 15, 16, 17, 18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1, 4 여기는 9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X 그러면은 15에서 13 두 칸만 빼고 1, 2, 3, 4, 5, 6, 7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똑같이 두 칸 빼고 있을 것이다. 여기는 3이기 때문에 X가 쳐질 것이다. 여기는 7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것이다. 여기도 6까지 갈 것이다. 6까지 갈 것이다. 1은 모를 것이다. 여기도 6까지 갈 것이다. 여기 4까지 갈 것이다. 4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4 다음에 7이 붙을 것이다. 그러면 3이면은 여기서 1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4일 것이다. 4, 3,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4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나눠주고 여기는 6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3인데 X를 쳐줘야 될 것이다. 여기 앞에 3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는데 5 다음에 3이 들어간다. 5 들어가고 여기가 3이 들어간다면 1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게 3이면 1, 2, 3, 4, 5 최대 여기까지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X 무조건 안 들어가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 다음에 4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X를 쳐줘야 될 것이다. 여기도 2가 들어가야 되니까 X를 쳐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7이 들어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개를 쳐줄 것이다. 여기도 다섯 두 개를 쳐줄 것이다. 여기도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못 빼줄 것이다. 자 여기는 3이 묶여서 3이 들어가 줄 것이다. 뭐 333이 들어가 줄 것이다. 여기는 3, 5, 5, 1, 4, 1, 5, 4, 6, 7, 여기도 여기 안 되겠다.
3. 여기 11, 12. 10인데 6칸이 빠질 것이다. 6칸이 빠질 것이다. 6칸이 빠진다고 하면 13칸이 18칸에서 13칸이 빠지면 5칸이 빠져야 되는데 5칸이 빠지게 되면 이게 맞을 것이다. 3 x 1 2 3 4 5 5 가고 6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5, 1, 2, 3, 4, 5. 아무리 빨라도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X를 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6, 1, 2, 3, 4, 5, X, 1, 2, 3, X, X. 이렇게 될 것이다. 나뉘어져 있을 것이다. 자. 5, 4, 6인데, 봐봐요. 5, 4, 6. 이렇게밖에 안 되죠. 4가 되고, 여기다 x, 1, 2, 3, 4, 5. 안 되죠. 1, 2, 3, 4.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5, 여기가 4, 여기가 6.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6이 8개 중에 6이기 때문에 두 칸을 빼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한 힌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1 곱하기 1x 4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3하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여기는 그리고 2, 3이니까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줄 것이다. 2하고 x 쳐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는 2이기 때문에 여기는 2이기 때문에 x, x 쳐줄 수 있을 것이다. 2 곱하기 2 곱하기 안 되기 때문에 2를 x를 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1 다음에 4니까 x를 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2니까 여기는 x를 쳐줄 수 있을 것이다. 아, 여기 있었구나 이미. Fuck you. 자, 이렇게 쳐줄 수 있을 것이다. 4 다음에 5인데 안 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1, 2, 3, 4, X, 1, 2, 3, 4, 5, X, 1, X, 1, X, 1. 가능할 것이다. 자, 3 다음에 5를 여기다가 박아놓으면은 여기다 3이 들어가고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5가 되고 X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1하고 4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를 것이다. 1이 하나 깔렸기 때문에 여기는 X일 것이다. 1, 2, 3, 4, 5, 6, 7, 8, 9일 것이다. 그리고 5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X를 쳐줄 것이다. 그리고 1, 4, 3. 3. 여기는 3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들어갈 것이다. 여기는 1, 3인데 1, 3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4, 7. 방제 바꿀게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4, 3, 1의 3이랑 X.
2, 4, 3일? 알고?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여긴 4기 때문에 여기를 쳐줄 수 있을 것이다. 2하고 또 2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못하고 여기는 4. 1, 2, 3, 4. X 쳐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1, 2, 3, 4. 4. 그리고 여기 가둬졌기 때문에 1, 2, 3, 4, 5, 6, 7이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6이니까 6이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4가 될 있을 것이다. X도 2로 쳐줄 수 있을 것이다. 4, 6, 4, 4. 3 곱하기 3이 될수 있을 것이다. 자, 1, 3, 1, 3이죠. 1, X, 1, 3, X, 1, X, 1, 2, 3, X, 3개. 안 되죠? 안될수 있을 것이다. 자, 6, 1, 2, 3, 4, 5, 6. 까지 될수 있을 것이다. 자, 2, 3. 여기는 3, 1. 4. 안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여기 5. 안될 것이다. 1. 될 것이다. 4.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1, 2, 3, 4, 5. 오케이. 1, 2, 3, 4, 5, 6. 오케이. 1, 2, 3, 4, 5. 것이다. 그리고 4. 1, 2, 3, 4. 2, 6, 6, 4. 뒤에 4 고정이잖아. 2, 6, 6, 4. 4 뒤에 고정. 고정이라고 한다고 하기에는 여기가 4 곱하기 1, 2, 3, 4, 5, 6 곱하기 4가 고정일 것이다. 맞을 것이다. 그 다음에 6이 들어가니까 X. 그렇다면 여기가 2가 될 것이다. 2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4를 한번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여기는 XXX가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일일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될수 있을 것이다. 3, 6, 3, 3, 3이기 때문에 여기는 X가 될 것이다. 1이기 때문에 X를 쳐줄 것이다. 여기는 1이 들어가고 4가 되기 때문에 2가 들어가고 2가 되기 때문에 2에서 2가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X, 5, 1, 2, 3, 4, 5. 여기는, 아니구나. 5, 5. 여기는 3. X, 1, 2, 3, 4, 5가 될 것이다. 자, 여기 3, X. 여기서 3이 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래로 3이 갈 것이다. 1, 3. 여기는 이미 1, 2, 3, 4, 5, 6. X. 1, 2, 3, 4, 5, 6. 7.
될 것이다. 기댈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4, 4, 1, 2, 3, 4, 5, 6. 1, 2, 3, 4, 5, 6, X, 6. 이될 것이다. 여기는 어차피 못 되니까 닫아. 닫은 다음에 여기가 5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닫아줄 것이다. 여기는 5, 4니까 닫아줄 것이다. 2가 되고 2가 될 것이다. 1, 2, 3, 4, 5가 될 것이다. 4 다음에 2, 4 곱하기 2될수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4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4일 것이다. 여기는 7, 7이 될 것이다. 5가 될 것이다. 여기 1, 5, X, 1까지. 5, 3, 4. 1 다음에 4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X로 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2가 되니까 여기 갈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2가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가 4가 되니까 4가 있고 2가 될수 있을 것이다. 2가 여기까지 있고 2가 여기고 여기까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6, 3. 여기는 7이 들어가야 되는데 7이 안 들어갈까? 여기서 막아주면서 1, 2, 3, 4, 5, 6, 7이 될수 있을 것이다. 5, 이렇게 해주면서 1, 4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7이 될수 있을 것이다. 오면은 여기까지 쳐줄 수 있을 것이다. 5도 여기서 쳐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3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 버려도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4. 완성. 여기는 5. 완성. 3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는 8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4, 4, 4, 4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3, 4, 5, 6. 여기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1, 3 다음에 1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1, 1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다음에 5, 3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3의 영역이고 여기가 5의 영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10의 영역인데, 10의 영역 주고, 여기서부터 7의 영역, 1, 2, 3, 4, 5, 6, 7, 3을 빼주고, 여기서부터 7의 영역인데, 여기서부터 또 5가 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XX를 쳐줄 수 있을 것이다. 자, 17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 줄수 있을 것이다. 자, 1, 4, 5, 3, 5, 안 되고, 5, X. 여기에 3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4가 들어가는데 X로 쳐졌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기가 막힌 X를 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3이니까 X를 쳐줄 수 있을 것이다. 6, 6, 하나, 둘, 셋, 넷, 다, 여. 를 쳐줄 수 있다. 여기까지 3을 줬는데 여기에 이미 있다는 얘기는 3을 줬을 수가 있는데 1, 2, 3, 4, 5, 6 X를 쳐줄 수 있을 것이다. X, X치고 여기는 4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를 주고 2를 줘서 여기를 X를 줘서 2, X 2를 줄 수 있을 것이다. 3을 주고 여기서 2를 주고 있을 것이다. 1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 완성을 시킬 수 있을 8, 9, 10, 11가 될 수 있을 거라 것이다. 11도 여기로 줄 수 있을 것이다. 5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2, X 쳐주고 1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두 개씩 쳐줄 수 있을 것이다. 자, X1 빼고 여기에 1이 있는데 다음에 여기는 지워줄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6, 7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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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자, 여기에 1이 이미 지워진 상황에서 2가 두 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미 하나가 지워졌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XX가 쳐지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 쳐질 것이다. 1이 들어갔으면 3이 들어가서 3이 들어가서 될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여기에서 7이 17이 들어가는데 16, 17일 것이다. 5, 4, 1 오케이. 지워줄 수 있을 것이다. 4 다음에 3 다음에 1 다음에 1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워줄 수 있을 것이다. 3이랑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워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2가 되고 여기서 3이 돼도 여기는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7, 3 여기는 3이 되고 여기가 돼가지고 여기가 3이 돼서 여기가 X를 쳐줄 수 있을 것이다. 1, 2, 2, 2, 땅땅 2, X, 2, X, 2까지 줄 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X, X 6, 1, 2, 3, 4, 5, 6 X, X가 될 수 있을 것이다. X, X 여기도 X, 1, 2, 3, 4, 5, 6, 7, 8, 9 될 것이다. X, X, X 2가 여기로 있을 수도 있고 저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X로 묶어주면은 2221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5. 여기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1 다음에 1이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1은 여기로 쳐주고 여기는 3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2, 3, 4, 5, 6. 여기도 X로 쳐주면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가 이미 완성이 됐고 여기가 이미 1, 2, 3, 4, 5, 6, 7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8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 것이다. 1, 3. 3이 안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자, 4가 돼 있고 3이 돼 있는데 여기는 X로 쳐주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X로 쳐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때 여기가 1 되고 3 되고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일 것이다. 3이 되고 3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완성이 될수 있을 것이다. 1, 2가 완성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4가 여기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3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밖에 없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완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1. 다음에는 여기가 XX이기 때문에 여기도 완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1, 2, 3, 4, 5. 5가 여기로 들어가고, 1. 여기서 3이 들어가는데 1, 3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1, 3일이 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는 2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를 여기다 깔아준다는 게 2일이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완성시켜 줄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3인데, 3이고, 3이고, 1이고, 3이고, 1이고, 3이고, 6이고, 3이고, 1, 1, XX. 바로 2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완성이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완성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되면 여기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면은 여기가 X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돼서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니까 여기가 S하고 X하고 1이 되면은 여기가 완성이 이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4가 되면서 여기가 완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도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되면 것이다. 여기도 이렇게 3이 됐으니까 3이 되면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3이 되고 1이 되고 3이 되고 1이 되고 지워야 될 것이다. 여기가 3이 되면 X 완성이 될 것이다. 자, 완성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림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퍼즐 아이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200 곱하기 200은 뭐 너무 쉽죠. 사실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셔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모르셔서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다섯 칸짜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세 칸이 이어져 있는 게 세 칸이 존재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쵸? 세 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세 칸이. 근데 어떤 식으로 세 칸이 배치가 되더라도 여기 지금 겹쳐져 있는 교집합이 보이죠? 여기는 무조건 칠할 수밖에 없다. 칠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것이다. 알기 이게 공식이 되어 있는데 여러 번 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다섯 칸인데 세 칸이 있으면은 다섯 칸에서 세 칸을 빼면 두 칸이 돼요. 그리고 두 칸에서 두 칸 빼고 세 칸씩 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얘기로 여기도 세 칸이 줄 수 있는데 여기도 세 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세 칸을 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똑같이 세 칸이니까 세 칸을 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도 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2가 기껏 해봤자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를 앞정으로 박아놓은 상태에서 2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는 비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3인데 이미 여기서 앞정을 박은 상황에서 3이 여기밖에 갈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스럽게 X가 될 것이고 2인데 여기다 앞정을 박으면 갈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2가 될 것이고 여기도 2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는 2가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는 다 비어있는 블럭일 것이다. 그리고 2는 두 칸인데 두 칸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로 이 2를 만들 수 없게 되면 지워질 것이다.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3은 여기로밖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기본 이론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10 곱하기 10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에 10칸이 있는데 7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7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어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겹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칸짜리 중에 7이 떠 있다는 얘기는 3칸을 4칸을 칠할 수가 있다. 그 말인즉슨 끝에서부터 7칸, 여기서부터 7칸. 그래서 여기를 교집합을 잡기 때문에 10 빼기 7이면 3칸을 빼고 나머지 7을 칠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해하기 쉽게 자 7칸이 있다고 쳐요. 이게 있다고 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건데 교집합이 이렇게 있는 건데 교집합이 그쵸? 그 말은 어차피 중간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왜냐? 어차피 최소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값만큼 교집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0칸짜리면은 최대 칸수에서 요거 써져 있는 숫자를 뺀 숫자만큼 빼고 7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집합으로 남아있고 여기는 3인데 봐봐요. 3 앞정을 박아놓고 최대 범위가 3이니까 여기는 비어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가도 3 이쪽으로 가도 3 그럴 것이다. 근데 이거는 2가 어느 쪽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가 어느 쪽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또 여기를 마냥 칠하자니 3이 여기로 번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워놓는다. 다만 여기는 4. 4를 여기를 칠해줄 수가 있다. 왜 칠해줄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4가 맨 끝에 우겨넣었다고 하더라도
우겨넣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칠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가짓수가 있는데, 1, 4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여기에 하나가 고정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끝에부터 우겨넣더라도 여기까지는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은 여기서부터 네 칸을 칠할 수가 있을 것이다. 밖에는 못 칠하지만 여기 안쪽은 칠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3인데, 1, 2, 3. 여기서는 추가적인 힌트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 여기는 이제 아까 7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는 이제 응용입니다. 4, 2, 1. 자, 그럼 여기에 필요한 블럭은 몇일 것이냐? 4, 5, 6, 7. 7칸이 필요한데, 이 사이에 하나하나가 띄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띄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투명 블록을 하나씩 끼워 넣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다가 진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될수 있을 것이다. 4, 1, 2.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4, 1, 2. 뭐, 이런 식으로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우겨넣었을 경우 9인데, 10의 슬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빼준다면 1을 빼서 3. 띄고, X, 여기는 1이 이미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4까지 완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우겨넣으면 6을 우겨넣으면 4, 5, 6까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앞점을 박아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칠해줄 수 있을 것이다. 4도 여기까지 칠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2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3이니까 여기 X 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7이 앞정을 박았는데 더 이상 양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칠해버리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이렇게 쓸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2, 2, 2, 2 최대한 여기서 붙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칠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4를 칠해줄 수 있을 것이다. 1하고 3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3의 영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가 2가 확정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6이 찍히면서 여기가 1이 되면서 고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도 칠해주면서 여기가 3이 되고 2가 되고 여기는 3이 칠해지면서 여기도 X를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칠해지고 칠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1인데 여기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고 1인데 여기서 뭐야 이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자, 가장 큰 수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게 가장 크죠? 12. 그 가운데 투명 블럭까지 생각한다면 13의 자리를 우겨 넣어도 최소 13칸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15칸이면 2칸을 빼서 여기서 1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도 10인데 11이니까 여기서 4를 빼주면 4를 빼서 여기서 2가 될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도 11인데 12까지 갈수 있으니까 3을 빼주면 여기서 3을 빼고 여기서 5가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5가 될수 있을 것이다. 3XX, 3X, 5X, 8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6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기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는 X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X하고 3, X, 1이 되니까 여기 될 수밖에 없을, 유일하게 3이니까 여기는 3을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는 그럼 바로 비어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1, 2, 3, 4, 5, 6, 7.
7이니까 나머지 3 빼고 나머지 7이니까 붙어 있는 걸 수밖에 없을 것,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4. 여기도 똑같이 4인데 5 다음에 4가 우겼는데 아무리 가도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칸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7. 7이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6. 여기서 6이 되면 여긴 비어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2니까 여기까지 쳐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10이니까 10이 완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가 4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가 4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 4면 여기다 6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6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X로 쳐주는 게 맞을 것이다. 어차피 2가 있고 X로 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3, 9, 10, 11 칸을 빼는데 4칸을 빼고 9칸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2가 여기로 들어가고 2 들어가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1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가 9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X가 되면서 여기가 5가 된다는 것은 1에서 5, 여기서부터 앞정을 박아서 5가 채워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빈 공간이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7인데 여기에 7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1, 2, 3, 4, 5, 6, 7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도 6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6. 자, 여기도 2, 4인데 여기도 2, 1인데 여기는 1, 3, 111. 한 칸만 더 칠해지면 이것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 33인데 붙은 3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은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다음에 6인데 여기서 1을 완성시키고 6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치더라도 1, 2, 3, 4, 5, 6. X가 여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2가 될 수가 없는 게 여기는 3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3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되니까 2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1자리 여기는 2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는 2하고 여기는 X하고 여기는 4밖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도 1, 2, 3, 4 여기에 하나 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1, 4, 4, 2, 6, 1, 3, 7 일 것이다. 자, 3이냐 2냐 이건 아직 모를 것이다. 여기는 3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여기 1이 들어가고 여기 1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3, 1, 4. 4, 7. 여기도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닫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가 2가 돼야 되는데 2가 되고 할 수가 3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여기도 4가 가득 찼기 때문에 여기는 6으로 세상을 향한 분노를 6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는 1, 3, 1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해야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6 이렇게 칠해주고 2니까 여기 앞정을 박아놓고 2니까 여기가 비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나머지 2니까 2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한 칸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닫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끝에 4, 4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2니까 2, 2, 2. 어느 2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비워놔야기 때문에 1, 2, 3, 4, 5, 6, X, 7해버릴 수 있을 4, 2, 7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도 7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는 3, 1, 2, 3. 안 되고. 3 다음에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여기 3, 4, 2. 여기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는 1 다음에 4가 안 되니까, 여기는 4의 자리밖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칠해주고, 여기는 여기도 똑같이 5의 자리로 칠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도 2가 돼야 되니까 2를 이렇게 칠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도 1, 2, 3, 4. 1, 2, 3, 4. 여기까지 칠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정해주고, 정해주고, 여기. 지워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3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는 3 고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X 9, X 3, X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하고 2가 안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는 2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가 그러면 3, 6, 7 이렇게 돼서 XX 지워질 수가 있을 것이다. 3이니까 여기다 X를 쳐주고 1, 1 여기서 완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도 4 다음에 3이니까 X를 쳐주고 여기도 2 다음에 3이니까 X를 쳐주고 여기도 2가 들어가니까 X를 쳐주고 여기도 3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3, 3, 3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1이 들어가야 되는데 4니까 여기서 1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면서 완성이 되면서 여기서 1이 2, 3, 1, 1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완성을 해주면은 축하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더큰 걸로 해드릴까요? 200 곱하기 200은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게 최대예요. 이게 최대예요. 이게 최대. 50 곱하기 50 최대야. 저번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것이다. 후원 알림창이 뒤에 있어서 못 봤을 것이다. 후원 감사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50 곱하기 50인데, 왜냐면 여기 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50 곱하기 50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50 곱하기 50한 거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풀이를 해드리긴 좀 어렵고, 영상을 보고 좀 자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뭐25 곱하기 25 정도로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10 곱하기 10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0 곱하기 10. 자, 10 곱하기 10. 안 돼, 씨. Are you sure?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이니까 두 칸 빼고, 세 칸 빼고, 자, 6이니까 한 칸 빼고 3 곱하기 4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x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8, 9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똑같이 3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x가 되니까 여기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x 여기서 x가 되니까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면 x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x가 되기 때문에 x가 되면 여기서 3이 돼서 x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이 되고 여기 4가 되니까 5, 6, 7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4, 4, 4, 3. 3이니까 여기가 X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채워지니까 여기는 당연히 4,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도 4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채워지면은 여기가 2가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도 5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x를 쳐버리면 4가 되면서 2가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x가 쳐지니까 여기서 1이 되면서 여기도 x가 쳐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다른 거를 좀 풀어드릴까요? 다른 거? 다른 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실을 제가 볼까요? 지금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국가적 손실입니까? 파이프 해드릴까요? 파이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 여기서 수원지입니다. 수원지. 수원지에서 물이 이렇게 막 나와요. 물을 다 연결되게끔 해주면은 오케이라는 겁니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원지의 물을 각곳에 파이프에 물을 가득 채우면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10 곱하기 10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10 곱하기 10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끄트리 부분을, 끄트리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이거는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맞춰주면 이쁘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는 끝에가 여기야. 그쵸? 근데 이렇게 이어져요?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여기도 여기로 갈 것이다.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 말이 되지 않는다. 요것도 안 된다. 결국 요거 고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정이라면 이것도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수원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끝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이쁠 것이다.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야겠다. 그지? 되는 게 맞지 않는데 이게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지?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말이 안 돼.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쵸? 이렇게 가야 돼. 그쵸?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뭐, 여기도? 잠깐만. 깔끔하게 떨어지려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 이거네. 그쵸? 깔끔하게 떨어지고, 깔끔하게 떨어지고. 얘도 깔끔하게 떨어지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깔끔하게 떨어지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끝에 몽둥이가 서로 붙어 있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몽둥이들이 붙어 있으면 몽둥이끼리는 가면 안 되거든. 봐봐. 그죠? 몽둥이끼리는 가면 안 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문제네.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지? 그지?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어. 쓸 것이다. 근데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돌릴 수 있었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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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을 것이다.
끝에서부터 맞춰가는 게 이쁠 것이다. 자, 이것을 응용해서 25 곱하기 25. 25 곱하기 25. 우리는 파이프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5 곱하기 25 파이프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파이프라는 것이다. 자, 끝에서부터 가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도 일자인데 여기 끝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여기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여기로 가는 건 끝이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맞으니까 얘는 여기가 맞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꺾일 것이고 얘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을 틀어줄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만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에 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대괄장공끼리부터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얘도 대괄장공이 여기로 뭐 가든가 말든가 할 것이다. 얘도 여기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끝에 있는 일자는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에 있는 일자는 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쉽다는 얘기다. 일자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배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아무튼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이다. 자, 요것도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여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맞춰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을 것이다. 야, 뭐야 이거?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얘는 이렇게 각자 흩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얘는 구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로 가야 될 것이다. 오른쪽 클릭하면 고정할 수 있어요? 아, 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씨, 까먹었어.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점점 수원지랑 이어질 것이다. 요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이렇게 가고 여기도 끝으로 가야 될 것이다. 여기도 끝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로 가야 될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어줘야 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이렇게 이어줘야 될 것이다. 그럼 얘도 반대로 이어줘야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이렇게 이어줘야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이어줘야 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줘야 될 것이다. 이건 안 돼. 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왜냐? 얘는 오갈 데가 없어. 잠깐만. 오갈 데가 없어서 얘는 여기로 맞춰줘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여기로 붙어야 되고 얘는 여기로 붙어야 되고 근데 여기가 끝이 나면은 이어지지가 않아서 다 여기가 끝이거든. 그렇게 되면 여기도 끝이라서
여기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 그치? 이렇게? 이게 문제네.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야. 아, 여기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이게 맞을 것이다. 근데 얘가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는 이거밖에 없을 것이다. 그 여기는 이거고, 이거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밖에 없을 것이다. 마무리는 이걸로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끝에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야 돼.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얘도 갈 데가 없거든? 그럼 이렇게 가던가 이거 한데 또 이렇게 가면은 하는 거죠. 그죠? 아, fuck you. 그죠? 얘도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나? 근데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고 얘는 이쪽밖에 없어, 그치? 근데 얘는 여기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고 얘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그치? 위에도 갈 데가 얘는 이거밖에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끊기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이렇게 될수 있죠.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긴데 이렇게 묶을 순 없잖아, 그치? 이렇게 될순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대로 가.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끊겨. 여기가 섬이 돼 버려. 그렇지? 그럼 섬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예를 들어. 근데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왜냐? 일자라.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일로 가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일로 가야 돼. 근데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 그치? 그럼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얘는 일자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게 맞아. 그치? 얘는 돌아가고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끝에라서 끝에면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근데 여기 하면 어떻게 돼? 끊기죠? 끊겨. 그러니까. 갈 데가 여기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돌려놓고. 그리고 여긴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끝에 앉을까? 얘는 이게 고정이야? 그치? 얘도 이게 고정이야? 근데 이게 여기 있으면 또 이렇게 가야 돼. 그지? 이렇게 빠져야 되고. 여기도 이거고, 여기도 이거니까.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려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꼬이네. 이건 아니거든.
이건 맞거든? 그치? 이거지? 아, 잠깐만. 얘는 이거, 이게 고정이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맞고, 이거 위로 올려. 맞고, 위로 올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오류가 있는데? 뭐가 어디서 꼬였다는 거거든? 여기가 지금 남으면 안 돼요. 이게 마무리가 잘안 되면 안 돼. 다 깔끔하게 붙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 칸짜리에서 이건 진짜 아니야. 여기서 그 순환도 하면 안 돼요. 뼈 왼쪽 바로 아래 여기. 어때? 이거 어때요?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아이고, 고정이야. 잠깐만.
근데 얘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면 여기가 말이 안 돼. 이게 직선이 위로 가려면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맞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가 그 뭉뚱뭉뚱뭉뚱뭉뚱뭉뚱뭉뚱뭉뚱 구간이야, 그치? 그럼 뭉뚱은 뭉뚱끼리 서로 하면 안 돼. 뭉뚱은 뭉뚱끼리 만나면 안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치? 여기도 뭉뚱은 뭉뚱끼리 안될거 아니야. 이거는 맞아. 그쵸? 갈 때가 뭉뚱뭉뚱뭉뚱이니까 얘네 이쪽 방향이 맞죠? 그리고 이건 여기다 고정시켜줘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여기가 아니다. 고정이다. 그러면 이건 뭐다? 얘한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이다. 뭉뚱뭉뚱. 뭉뚱뭉뚱뭉뚱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고정이다. 법칙을 찾아냈네. 뭉뚱뭉뚱뭉뚱끼리 있으면 뭉뚱뭉뚱뭉뚱 뭉뚱 뭉뚱뭉뚱 갈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네. 뭉뚝 뭉뚱뭉뚱뭉뚱이라. 뚱뚱뚱이가 갈 수가 없잖아. 뭉뚱뭉뚱이면 나는 이게 안 된다고 보거든. 이거 이게 니은 니은이 돼? 니은 니은이 될 수가 있어? 안 되지.
그럼 이니은을 존중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치? 안지? 아, 그럼 여기가 안 되잖아. 이 니은을 존중을 하고. 얘가 갈 데가 없거든? 오갈 데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 끝은 여긴데? 이렇게 하고 피해 다녀서 이렇게? 되긴데? 되긴데? 아, 이건 여기야. 고정.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야, 많이 했다. 오케이. 여기 대충 된거 같죠, 여기는? 밀렸다고? 왜? 아스나? 요거 문제인데, 요거. 여기 갈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긴데. 이렇게 하려면 얘는 요거밖에 없어. 그치? 이렇게 가야지. 아니지. 밖에 없지.
그치? 여기서 끊기면 여기서 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조졌는데. 일단 이건 맞아. 그럼 이거밖에 없어, 그지? 뭐 이게 맞으면 여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아, 그치? 그럼 여기 맞으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여기도 얘 여기밖에 안 돼, 그치? 고정. 이렇게 될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고. 안 돼, 이거는 아예,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맞고. 끝나버렸네? 이러면 안 돼. 끝트리가 안 오게끔. 아니, 끝트리가 여기가 다 끝나면 안 되는데. 여기 여기도 고정, 그치? 여기 올라가 있으면은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안 되는데. 다이 몽뚜기한테 둘러싸이면 안 돼.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